참 너무 좋아하는데 이건 토리버치에게서 직접 선물을 받았어요. 토리버치의 남동생이 김연아 선수의 굉장히 열렬한 팬으로 김연아 선수가 UN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김연아 선수의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할 때였기 때문에 미국에 같이 갔다가 토리버치하고 연결이 돼서 인터뷰를 따면서 그때 고맙다고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등나무 소재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나탄으로 했습니다.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여름방학 과제로 자기가 뭔가 하나를 배워서 과제를 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등나무 공예를 배워서 등나무 바구니를 진짜 짰어. 그걸 다 짜면은 정말 손이 여기가 굳은살이 다 베기는데 그 정도로 저는 사실 등나무를 좋아하고 실제로도 등나무 의자라던가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잘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등나무 의자, 나탄 의자, 나탄 가구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나탄 의자가 나왔던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탄. 여기는 모스가든이고요. 발리의 피카소인 발리라는 테마로 우리 이 하란을 지금 여기서 팝업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요. 하란 대표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란의 대표 최하란입니다. 네, 하란의 이사 이종민입니다. 어떻게 나탄을 취급하게 되셨어요? 저희 부부는 원래 자연 쪽으로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뭐 베트남, 이제 거의 동남아 쪽으로 많이 다녔는데요. 베트남, 뭐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이쪽 라탄 지역으로 많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쉽게 이제 또 집에 하나 둘씩 제가 장식하다가 이렇게 라탄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하란은 언제 오픈하셨어요? 저희 작년 여름 8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하란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에 나탄을 많이 찾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단시간 안에 이렇게 빠르게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이 나탄 가구 만들어지는 공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라탄 이 줄기 하나 자체를 공정하는 과정은 보통은 6년 이상 된 라탄 줄기만 벌채를 해요. 삶아서 곱게 피고 이제 녹색 부분을 다망색으로 변화를 시켜요. 그거를 이제 오일로 묻혀서 네. 계속 문지르면서 다망색으로 변화시키고 네.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질겨지도록 줄기가 질겨지도록 일주일 이상 물에 담근 후 그리고 자연 건조를 시킨 다음에 비로소 그 라탄이라는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재질이 나와요. 이게 네.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대부분 라탄이라는 소재가 이제 소품이나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쉽게 접하시다 보니까 약간 소재가 거칠거칠하지 않냐. 맞아.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저희 이제 가구 같은 경우는 샌딩 처리라고 하죠. 네. 샌딩 처리에 제일 많이 이제 공정 중에서도 할애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시는 인식이 약간 꺼끌하다. 이렇게 맞아요. 꺼끌하다. 맞아요. 뭐 이렇게 약간 긁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가구용으로 만드는 건 샌딩 처리에 엄청난 시간을 많이 쏟고 있어요. 저 그런 편견은 버리셔도 좋을 것 같다. 지금 그거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죠? 네. 네. 혹시 라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테리어 팁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앤틱 가구 또는 이제 요즘에 무덤 가구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포인트템으로 라탄을 주시면은 이게 라탄이 열대지방에서 나는 가구여서 보통은 시원한 소재 여름 가구로 알고 계신데 얘가 또 열 전도율이 좋아요. 겨울에는 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기는 포인트템으로 한 가지씩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건 몰랐었네요. 여름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굉장히 또
그래요. 겨울에도 아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패브릭 소재로 이제 쿠션이나 이런 패브릭으로 많이 이제 또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러그로 그냥 벗거나 컬러풀한 의자나 요런 밑에다가 깔면 보통은 이렇게 내추럴한 컬러 네. 포인트로 이렇게 컬러로 그냥 타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의 네. 느낌으로 컬러 포인트를 이런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어머 마루야 너 집 이렇게 꾸며줄까? 마루?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쁘네. 바로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네. 나탄 혹시 뭐 오염이 되거나 혹은 뭐 주스를 엎질렀거나 했을 때 이염이 되거나 하나요? 이염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진짜 진한 김치 국물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흘렸을 때는 저는 되도록 빨리 헝겊에 소금물을 묻혀서 깨끗한 그 부분을 닦아주시면 소금물이요? 네. 그리고 그늘에서 말리 건조를 해주시면 이제 괜찮아지거든요. 왜냐면 나탕이라는 자체가 바닷가 근접한 곳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바닷가에서? 네. 그래서 그래서 다 이게 동남아 쪽에 많이 있구나. 네. 등나무가. 올해 약간 뭐 계획이라던가 그런 거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약간 이제 가을 겨울 시즌에는 라탄과 이제 원목 가구를 접목해서 만드는 가구들을 많이 출시할 예정이에요. 우리 하란의 최하란 대표님하고 우리 이사님께서 오늘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어요.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하란이 오랫동안 좋은 그런 가구 브랜드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계속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란 응원해요. 지금 세대는 아마 모를 거예요. 에마누엘 부인은 사실 제가 몸매가 조금 되면 에마누엘 부인의 룩을 그대로 하고 싶어요. 뽀샵 처리 장난 아니죠. 나 여기 지금 뽀샵 처리해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뭉게. 그리고 사실은 에마누엘 부인은 메이크업도 되게 아름답거든. 나 사실 오늘 메이크업 하려고 그랬었어. 센과 치히로의 무슨 바바야? 유바바. 유바바처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참았어요. 사실 소프트코어 포르노예요. 이 포르노의 영화 일종의 영화인데 포르노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예술적으로 인테리어로도 뭐 감각적으로도 패션사에 있어서도 영화사에 있어서도 그리고 뭐 포르노 영화사에 있어서도 한약을 그었다고 할 수 있죠. 크리스토퍼 르메르가 라코스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을 때 인터뷰를 간 적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르메르하고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데 우리는 같이 노래방도 간 사이예요. 근데 이제 그 센트럴팍에서 그의 첫 번째 컬렉션을 했을 때 진짜 라코스테가 정말로 예뻤어요. 그런데 저는 실비아 크리스텔이 너무 연상이 돼서 뒤에 백스테이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담이지만 내가 엠마누엘 부인이 이게 연상이 되는데 했더니 크리스토퍼 르메르가 너무 좋아하면서 너 혹시 실비아 크리스텔 말하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실비아 크리스텔은 진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들한테도 영감을 주는 그런 엠마누엘 부인 영화이기도 해요. 동남아시아적인 이국적인 느낌의 이런 라탄 체어와 라탄 가구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우아한 이 20세기의 최고의 건축가라고 하는 르 코르비지에도 그가 가장 죽을 때까지 사랑했던 의자는 바로 토넷의 라탄 의자예요. 20th Century Woma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추천. 별 4개, 5개. 진짜 내용도 잔잔하면서도 재미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인테리어, 아트 디렉팅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아네트 베닝이 즐겨 앉던 의자가 토넷의 체어이기도 했죠.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갑자기? 제가 라탄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라탄은 제 추억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포인트가 되는 인테리어 소품이기도 하고요. 라탄 의자에 앉아서 정말 멋있게 그윽하게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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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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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